보통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열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태열이 있을까요? 태열도 아토피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다 보면 아토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아토피에는 원인을 알면 너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왜냐하면 아토피의 그 원인을 보면 크게 음식에서는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주범들이 아토피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식품 알러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식품 알레르기? 식품 알레르기에서는 우유 가장 많습니다. 식품 알레르기에 있어서 가장 많은 게 우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나 지질이 우리 몸에서 흡수돼서 소화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과 따로 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이물질이라고 해요. 이물질. 이물질이라는 말은 단백질, 지질 다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물질이 형성되면 피부에 이런 게 생깁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이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먹고 살아요. 네. 절대 엄마의 피가 아이와 통하지 않습니다. 혈액 대신에 뭐가 가냐면 탯줄을 통해서 영양이 갑니다. 근데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양수라고 하는 그물 있죠? 자기가 오줌도 싸고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소금물 속에서 살아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요. 근데 그 양수가 더러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이의 건강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불변의 법칙인데, 결국은 엄마가 좋은 음식, 깨끗한 음식, 올바른 식사를 해야 아이가 아토피가 없는 게첫 번째예요. 아토피는 어렸을 때부터 생깁니다. 대부분 성인보다는 아이들이 많이 생겨요. 엄마가 임신했을 때 기름기를 많이 먹는다든지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아토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는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성을 갖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역시 우유를 먹으면, 예를 들면 유당불내증이라고 하죠.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액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먹으면 우유의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서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아토피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아토피의 원인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질이나 소화되지 못한 것들이 우리 몸에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 아토피가 될수 있어요. 확대를 시켜보면 여러 가지입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주로 이제 접히는 부분에 많이 있죠. 그리고 이 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보통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토피 종류 정말 많아요. 지루성 피부염도 있지만 화폐성 습진도 있어요. 습진 종류도 엄청 많고요. 습진 같은 경우는 동그란 모양으로 뭐가 생길까요? 거기 진물이 흐르고 다시 닦지가 않고. 이 정도. 이게 온몸에 다 이렇게 피부가 숨쉴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지기도 합니다. 이 친구가 중학생인데요. 저희 센터에 왔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요. 이 사진으로는 뭐 전혀 감이 안 잡혀요. 사실은요. 제 눈으로 봤을 때보다는. 야, 정말 너무 심했어요. 아버지가 학교를 포기하고 여기 데리러 오려고 했을 때, 전화가 왔어요. 거기에 아토피 때문에 치료받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치료해 주진 않지만 잘 낫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기간이 필요하다고. 최소 한 달, 그리고 6개월까지 보고 자연치료하라고.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나았다고 또뭐 이렇게 자꾸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성도 생겨요. 아토피 내성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아토피가 처음에 자연치료하다 보면 팍 좋아지다가 시간 지나서 또 일반 음식 먹고 나빠지다가 두 번째 하면 덜 좋아지고, 이게 반복되면요. 제가 자연치료 한 10번 정도 한 사람 봤어요. 먹고 싶으면 나가서 실컷 먹고 다시 회개하고 몸에게 내가 죄를 지었구나. 다시 이제 하면은 처음에는 열흘 만에 좋아졌던 게한 달, 두 달, 세 달, 나중에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6개월, 8개월이 지나야 좋아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그렇게 좋아지다가 또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치킨하고 막 이런 게. 나가서 실컷도 먹고 하다니 또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안 나와서 지금까지 안 낫고 있어요. 10년 넘는데. 그러니까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딱 치료를 받을 때, 회복이 될 때, 뿌리까지 뽑아야 돼요. 그 뿌리를 뽑는데 기간 2년이면 충분해요. 2년. 채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못 기다리고. 그러니까 일생에서 내가 평생을 고생할 바엔 차라리 6개월, 1년, 2년. 남자 군대도 갔다 오잖아. 그죠? 견디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중학생 때 왔는데, 이 온몸에다 아토피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는 날, 아이가 이 목에 얼마나 심하게 아토피가 생겼는지, 이게 갈라져가지고,
그래서 목을 이렇게 돌리면 찢어지는 거예요, 살이요. 그래서 막 엉엉 울면서 왔어요. 나 안 간다고, 못 움직인다. 그래서 목을 돌릴 때 이렇게 못 돌리고요, 몸을 같이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요. 너무 아프니까 정말 그 친구를 보는데 딱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20일을 잠을 못 자요. 그리고 20일이 지나면서 잠자기 시작하고, 지금 이거는 그래도 좀 괜찮았을 때 사진이에요. 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이 친구를 위해서 빨리 좀 낫게 해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때 사실은 프로폴리스 분말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지금은 수십 명, 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토피가 좋아졌어요. 이 친구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찾았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좋아져요, 디톡스하고. 너무 급하고 너무 이 친구는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를 발라줄까, 뭐를 해볼까. 심지어 지금 이 바른 이 녹색은요, 금화교라고 한국에 없는 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 그때는 막 코팅이 되면서 찐득찐득한, 우리나라 사전에도는 안 나오는 풀이에요. 중국에만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쓰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다 해봤어요. 포포나무 잎사귀로도 해보고. 저는 이제 우선은 디톡스 하는 동안에 그 너무 가려우니까, 아토피 환자들의 최고 희망이 가려움 완화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친구가 심어졌죠. 그래도 이해는 하니까 가려워도 낫는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말했고 돌아서면 마음이 아프니까, 엄마 아빠 없이 중학교 2학년인가 혼자 왔으니까 너무 딱해서 계속 이제 우통을 벗겨서 제가 뒤에 다 로션 발라주고, 남자아이니까 뒤에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이게 딱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처음에 막 일어나지도 않고 막 잠 못 잔다고 해서 제가 한 일주일인가 만에는 그냥 내버려뒀다가 데리고 나와서 산에 같이 데리고 왔어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등산시켰어요. 땀 나게 하고 운동시키고. 그냥 잠을 한 시간밖에 못 자든 두 시간밖에 못 자든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줬어요. 무조건 일어나야 돼. 잠자는 시간 정해줬어요. 잠 안 와도. 그러다 보니까 한 10일, 15일, 20일 지나니까 몸이 이제 굴복하는 거예요. 몸이 적응을 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빨리 나아요. 근데 자꾸 이게 안 되니까 몸에 나를 맞춰버리면 두 달, 세 달 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오히려 본인의 의지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의지와 결합돼서 같이 해버리니까 이렇게 정말 깨끗해졌죠. 지금 이게 보면은 거의 흔적이 없어요. 아토피에 흔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몸이 좋아져서, 아버지가 원래 오실 때는 아이를 1년, 2년이든 학교를 안 보낸다 했다가 한 달 만에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학교를 보내더라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